나만 그런가? 아무튼 목포 워낙에나 여러분들께서 예, 원하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제목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어떤 여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과학수사에서 이 시체를 발견하고, 거기서 발견된 유류품의 사진입니다. 여성의 속옷도 있고요. 핸드폰과 배터리. 그리고 CCTV의 영상입니다. 2010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조수경 가명입니다. 그녀의 동선은 목포 하당 한빛초등학교 옆쪽에서 1번, 2번, 3번 저 루트를 찍고 저런 동선으로 목포 해양 유물 전시관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자, 첫 번째 지점에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 이곳에 가서 오후 11시 18분쯤 가족들에게 귀가 문자를 전송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11시 28분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라는 50대 부부가 이야기한 장소입니다. 3번 포인트. 그리고 4번 포인트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럼 5번 포인트는 뭐야? 4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자, 5번은 시신이 발견된 곳이 아니라 목포 해양 유물 전시관 쪽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된 목포 해양 유물 전시관입니다. 자, 이 사건을 미뤄봤을 때 용의주도한 초범일까? 강간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데 지난 6년 성범죄자 DNA 대조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초범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아까 여성의 팬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는 미성년자일까? 사건 발생 주변 학교, 원룸, 밀집 지역, 비행 청소년 중심 수사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기 영흥고등학교가 있죠. 저도 예전에 학교 이렇게 등교 하굣길에 버스 안에서 영흥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마주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목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좀더 뭔가 와닿네. 선언인가? 목포는 항구 선원이 범행을 저지르고 출항을 했나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없었고요. 정체불명의 남성은 사건 현장 목격된 키 170에 검은색 트레이닝복 30대 남성의 전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울며 공원을 지나고 있는 것을 노부부가 발견을 했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근처 배수로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이 여성분. 유류품은 약 2.5km 떨어진 해양 유물 전시관 아래 다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바닷물의 밀물 썰물로 인해 범인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류품에 찍힌 지문이라든지 이런 DNA, 이런 것들이 말이죠. 여대생의 손톱 밑에서 범인의 DNA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아직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요. 김 씨의 인터뷰를 빌렸습니다. 분명 범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공간에서 느껴진 그날의 낯선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김정용 씨입니다. 집이 그 미치다 보니까 매일 다녔어요. 여기서 운동하고 있었지.
예, 저 있잖아, 저기. 예. 그때 혹시 운동을 하시던 분이 선생님 말고 또 있었어요? 나 혼자 있었어. 10월 밤에는 밤 10시 다 돼가면서 쌀쌀하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가 버렸지. 평상시 같으면 일찍 들어가서 더 못 봤을 텐데, 그날은 뭐 모임이 있었던가? 밤 10시 한 20분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그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곳은 미경 씨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바로 근처였습니다. 이어서 모자 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봤는데 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꼭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야. 여기서 네. 몇 번이나 그러던가요? 한 세 번 정도 그랬지. 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몇 번 봤지. 이따가 도로로 이렇게 가고 또 좀 있으면 나와서 보고. 이 사람이 어찌 운동을 안 할까, 나 이렇게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음날 사고 난 거 보니까 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어제 그놈이구나! 그 생각이 든 거지. 공원길이 끝나는 길 근처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던 청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청년이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밤늦게 길을 배회한 것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년을 목격했던 곳 근처에서 미경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직감적으로 전날 밤에 그 청년이 떠올랐는데, 젊었어요. 스물. 얼른 봐도 얼굴 못 봤지만 내 느낌상에 한 스물다섯, 여섯, 20대 중후반. 예. 젊은 친구가 밤에 그렇게 나타난 일이 흔치 않나요? 없죠. 운동하는 사람들 알고 여기 누가 와. 얼굴이 안 보여. 얼굴 보면은 이제 코 정도 이렇게 뭐 보이는데, 그 캡인 모자 이거 썼는데 코를 완전히 덮었어. 예.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 청년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그 행동만은 또렷이 기억한다는 김씨. 보니까 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주택 있는 쪽에서 골목에서.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고, 에,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호리하고 호리호리하고 그냥 몸 좋다 뭐 그 정도. 에. 옷이나 신발 이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런 건 전혀 좌우지간 얼굴도 자세히 못 봤고 몰라. 그날 밤 목격자를 김씨가 봤다는 수상한 청년은 김씨의 직감처럼 정말 미경씨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저는 그 증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예컨대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모자를 깊게 눌러 썼다는 것, 젊은 건장한 남자였다는 것, 그리고는 그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상당히 수상하게 여기도록 행동을 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염두에 둔 사람으로 차량에서 내려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누군가 혼자 방어하지 못할 만한 조건으로 도보를 걸어가는 사람을 아마 찾고 있었을 것, 바로 한마디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씨가 목격한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해 예측했던 범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포에 거주하면서 목격 당시 청년과 비슷한 또래의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김씨에게 확인해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딱 본 게 딱 요 정도까지요. 딱 보니까 턱이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 느낌입니까? 한 이렇게 그냥 나는 우리 아들 또래라고 생각했다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군대 갔으니까. 예. 혹시 미경 씨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를 그날 밤 김 씨가 목격했던 청년의 모습을 최면을 통해 좀 더 선명하게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이제 현재 상황처럼 2010년 10월 15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레드 선. 키는 어느 정도죠? 걔가 내보다 좀 커요. 175에 가까워요? 아니면 175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아래 같아요. 그렇다면 170에서 175 정도? 예. 몸 체격은 어때 보여요 지금? 날씬해요. 아주 날씬한 건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 호리호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26 정도. 모자 썼어요. 모자 색깔이 쥐색. 앞에 창만 있어요. 눈 안 보여요. 입술이 얇아요. 귀가 좀 눌린 것 같아요. 턱은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 얇은 입술에 날렵한 턱선. 김씨가 청년의 얼굴을 일부분 기억해냅니다. 옷차림새는요? 쥐색깔 남방. 예. 남자는 어두운 색 쥐색의 남방 셔츠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바지 쪽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게 어둡긴 하고 이 면바지 회색 같기도 하고. 신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운동화 같아요. 바지 역시 어두운 회색 계통의 면바지를 입은 것으로 기억해냅니다. 김씨는 최면 전보다 꽤 많은 기억을 떠올리긴 했지만 청년의 얼굴을 정확하게 떠올리진 못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 기분 들어갖고 옆에 가지지가 않아. 그 사람 옆에요? 야, 그 친구가 모자를 쓰고 날 본 것 같아 꼭. 응. 그러니까 옆에 가지질 않는다고. 선뜻 다가서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무섭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청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 얼굴을 완전하게 그려내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는 미경씨가 남겨놓은 손톱 밑에 다잉 메시지, 즉 범인의 DNA뿐이죠. 2012년, 2년이 지난 청주 분평동의 어느 뼈다귀 해장국집입니다. 청주 해장국집 살인사건 당시 현장 감식 현장인데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청주의 한 해장국집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 홀로 영업을 하며 식당을 지키던 60대 여종업원. 범인은 누구였을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청주 지역신문 기자 임은석 씨입니다. 범인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그쪽 해장국집에 찾아온 손님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한 게 왜냐면 빈 그릇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그날 새벽 식당을 찾았던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한 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기회를 엿보던 범인은 피해자가 잠시 쉬는 사이에 CCTV 사각지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CCTV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살인의 목적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만원. 더 놀라운 건 살인 이후 태연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범인의 행동이죠. 봉지를 챙겨든 그는 자신의 손이 닿았던 소주병과 물잔,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해장국이 담겨있던 뚝배기까지 봉지 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하게 되는데요. 쉽사리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자료는 그때 CCTV밖에 없었던 건가요? 처음엔 당시에 CCTV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용의자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CCTV가 선명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지문이라든지 특정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증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했죠. 그런데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범인은 의외의 곳에서 덜미를 잡힙니다. 쓰러가다시피 한 식탁 위에서 찾았다는 범인의 흔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남은 깍두기 하나? 그것은 바로 깍두기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남수 씨입니다. 깍두기 먹다 남은 깍두기가 남아있었는데 깍두기 물었던 부분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현장을 감식하던 과학수사대의 눈에 반찬 그릇에 남아있던 깍두기 한 조각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범인이 입으로 베어문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었던 깍두기 조각. 국과수는 깍두기에서 발견된 DNA에서 분석을 통해 범인의 성씨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 유전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시성이면서 이 사건 개요상 사건 발생 지역 5km 이내에 있는 어떤 대상군에서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보를 드렸죠. 그리고 성씨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한 명이 유력한 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시성을 가진 그는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결국 잡히고 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 영상입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검거된 해장국집 살인사건의 범인은 연구원의 분석대로 현시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범인의 타액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 어떻게 범인의 성씨를 추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최첨단 DNA 분석 기술에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성씨를 가진 남성들의 DNA는 서로 일정한 유사점을 가지게 되는데, 즉 남성의 A 염색체에 있는 STR이라는 DNA를 분석하면 성씨마다 특징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경 씨의 손톱 밑에 남아있던 남성의 DNA에서도 성씨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의 DNA에서 역시 성씨 분석을 성공했습니다. 이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이 가슴 부위에서 나온 남성의 유전자형하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온 남성의 유전자형이 동일한 남성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아주 흔한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땡시성을 일단 지목을 해드렸고요. 한때 목포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의 살인사건. 하지만 이제 사건도 피해자인 미경씨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처져지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씨의 피해자분의 언니 박은주씨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한번 누군지 보기라도 하고 싶어요. 지금 전혀 형체도 안 나와 있잖아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동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온전히 예뻤던 아이의 모습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 박미경 씨의 납골당에 방문한 언니 미경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생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미경 씨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언니는 아직 동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당사자가 될 줄 몰랐지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는 지켜야 할 가족이 아직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막상 당사자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불행을 감히 누가 가늠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5년 동안 느낀 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경찰서장을 만나러 가서 당신 내 딸이면 목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 정말 우리가 정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말하자면 많은 서민 중에 서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더 짙어지는 그리움에 예뻤던 너만 더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언니가 더 강해질게. 사랑해 내 동생. 보고 싶다 미경아. 언니 은주씨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언제가 되더라도 그날 밤 미경씨가 마주했던 범인을 잡아 벌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미경씨와 언니 은주씨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일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 연구진 DNA를 통해 목포의 대생 살인 사건을 벌인 범인의 성씨를 추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작진도 범인은 성씨를 알고 있지만 현재 경찰이 범인의 성씨의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범인의 성씨를 밝힐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DNA가 일치하는 범인을 잡게 되면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그날 밤 그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기필코 받게 될 것입니다. 때는 2010년 10월 15일 밤 목포시 상동체육공원 근처에서 혹시 이와 관련된 사람이나 차량 그 외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는지 차근차근 떠올려봐 주십시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순간 사건은 진짜 미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가 남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시간은 결코 범인의 편이 아닙니다. 야, 내가 살았던 곳에서 내가 상동에 살았었거든요. 네. 상동 체육관 거기에 부근에 이제 저수지가 있고 그런데 야,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저 몰입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코트 2010년도에 목포에서 떠나지 않음. 그 당시 스물 몇 살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내 나이쯤 됐겠지? 아, 26이었으면은 2010년도에 내가 24살이니까 나보다 두 살 형이네. 한 38? 그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미경 씨가 울면서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 그 모습을 봤다. 그 통화는 누구랑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 이후로 전화를 끊고 3번 장소 거기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죽이고 숲풀 같은 데서 마치 영화 살인의 사건처럼 숲풀 같은 곳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목을 졸라서 죽였는데 그게 참... 어떻게 이 DNA가 안 남을 수 있을까? 아, DNA가 남았는데 특정을 못하는 거지. 그 당시엔 DNA가 안 발견되고 한 몇 년 후에 발견됐으니까 성씨만 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목포를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잡아내려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네. 죽인 놈은 뭐하고 살까?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지.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니까. 운 좋게 안 걸려서 있는데, 그런 살인사건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정남규 그리고 유영철 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에서는 한참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팀을 짜가지고 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년 시절 때 굉장히 학대를 받았대요. 학대를 받고 또 이 괴롭힘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자라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은 물론이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꼭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동물을 죽인다고 합니다. 동물. 어렸을 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커서 살인을 할 텐데 그 살인을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병아리가 됐건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이런 동물들을 죽여봅니다. 형사 행세하지 마시고 마방권이나 하나 끊어오시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구분 못하는 애가 개소리 시부리고 있노.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인을 계획을 하고 옆머리 빈 거봐 늙은 이 새끼.
미스테리 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게. 자료 좀 찾아줄래? 찾고 있습니다. 야, 근데 미스테리 왜 이렇게 좋아하냐? 미스테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도 이해가 안 가지 않니? 미스테리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방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니야. 그런가요? 뭐죠? 안 해줘요? 잘하니까. 형님은 마방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악담가네. 나 진짜 랄프야. 예? 금치고 넣자 이제. 어? 금치고 넣자. 나 너무 힘들다 솔직히. 두 글자 그거 좀 넣자. 미음 비읍. 마법방을 여기라고. 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풀 영상에서 계속. 아니, 이게 풀 영상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넣자고 얘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넣어. 개비응 신세기의 아니가 선택한 마사지 방이다. 오늘 방송의 기승전결이 그냥 마방으로 끝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해리포터와 악마의 방. 마 커피 나랑 마사지 방 가실래요? 악마 방 가실래요? 나랑 기수하실래요? 섹시 김봉둥. 마방 드립 좀 그만 쳐라 새끼들아. 그리고 윤태훈 임마 방송이나 열심히 해. 아, 나 너무 마음 아프다. 정말로다가. 방송 몇 시간 했지, 지금? 형님들 좀 그렇다는데 하지 마라. 5시간 반. 그 미스테리 하나만 더 주고 그러고 자라. 좀 쉬어라. 어? 네? 미 할 게 남아 있어 가지고. 풀영상? 예. 네. 풀영상 올리고 자. 그냥 엄마 비슷할 거. 어, 이거 하나만 하고 저기 하게. 어. 뭐 시청자분들 너무 우주를 원하는데? 팬가이 고맙습니다. 제두순이 미스테리 썰 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치 두산아 니가. 우주하지 말라고요? 예, 우주하지 마요 그러면. 우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진짜 신박한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신박한 거 하나만 하자. 우주 말고 굳이. 우주는 솔직히 우주에 우주는 과학이 접목이 되는데 과학이 재밌어? 난 과학 재미없어. 어, 어저께 둘레 이거 지름 뭐 이것 때문에 저기 해서 그런 거 같은데. 뇌절 치지 말고요. 저 좀 재밌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세 한번 걸게요. 지금 시간에 채팅창 속도는 코트가 제일 빠르네. 역시 무멜라이다.
권리에는 어때? 에일리언? 외계인? 외계인은 이미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어저께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목성, 천왕성, 태양, 달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가 된 것이 하나의 뭐죠? 은하.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가 또 모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넓은 이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 말이 안 되지. 추정이지. 추정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추정일 뿐인데 확률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요. 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보니까 우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넓더라고요. 우리는 먼지보다도 입자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행성에 있는 아주 작은 인간. 형님 어줍지 않게 이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무면허 야광 드라이브나 한번 가시죠. 확률상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형 미국 52구역 쿨타임 돌았다 시원하게 가자 재밌음. 인간의 오만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52구역에서 일어났던 그 기밀 문서들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지미 펠런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살짝 흔들렸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이 외계인은 존재하냐고 그 52구역 문서를 열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 뜸들이더니 그냥 여유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 그때 확신을 했어요. 외계인이 있구나. 외계인들도 지구에 와서 마방을 갈까? 51구역이요. 외계인은 예. 있다. 렙틸리언 모르냐 비응신들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 외계인이 아마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그런 과학 문명이 있는 외계인들이라면 아마 우리를 약간 시몬키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번씩 와서 보는 거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구라는 곳이 그들의 어떤 실험체라고도 볼 수 있는 인간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근데 지구인이 외계인보다 우월할 수도 있는데 왜 외계인이 우월하다고 확정 지어져 있는 거임? 우리도 어쨌건 원숭이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원숭이에서 예?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는데 그 진화의 결과가 우리잖아요. 점점 불을 발견하고 지능이 발전하고 유전자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진화를 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이 무수한 시간 속에 우리보다 더 문명화된 지능을 가진 그런 외계인이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들의 실험체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훨씬 그 전부터 우주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들은 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해부해줄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은 우리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냅두는 거지. 방치시켜 놓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구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실험체라는 거죠.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닥쳐 게이색이야. 어제 달굴레 지름 구분 못해서 사경을 헤맨 색이야. 닥쳐 마방이나 지를 줄 알지요.
그럴만하죠? 자, 그럼 귀신 있을까? 침략 들어와봐. 바로 고쳐줄게.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공포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고 허영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컴퓨터가 꺼지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냥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예, 자의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지겹네요. 여러분, 흑인 귀신 보셨나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그들의 가장 큰 모집합 맞나? 교집합. 그들의 교집합은 한이라는 것에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귀신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인과성이 없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예, 그 귀신의 모집합은 교집합은 한이라는 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왜 흑인 얘기가 나왔느냐? 흑인이 귀신이 왜 한국에 있어 또라이 세기야 아프리카에 있겠지. 자, 보면은 외계인은 있지만 귀신은 없다. 흑인 외계인은 있지만 흑인 귀신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지구상에서 핍박받고 가장 지구상에서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종은 바로 흑인입니다. 흑인은 모진 핍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이 깃들 수밖에 없는데, 흑인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인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는 전 거의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 귀신, 여자, 처녀 귀신이라든지 뭐 그런 저승사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흑인 귀신은 없어요. 예, 가장 많아야 될 귀신은 바로 흑인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 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다. 대훈아, 흑인 미화하지 마라. 그럴싸하죠. 예, 귀신은 없다. 역시 천재. 알아봐 주시는군요. 예,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승에도 차별이 있어서 흑인은 귀신 안 시켜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미스테리 하나 더 갈게요. 졸리냐? 안 졸려요. 없지 않아 이제? 찾고 있는데. 이래놓고 막상 귀신이 들어가면 5분 만에 소넥스자 만들고 개마냥 도망치죠? 없네요. 더 없어요. 다 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게 다 이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더 이상 재밌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금 좀 풀어주세요. 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전부 다 주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 폴터가이스트 현상.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집에 있던 식기나 그런 물건들이 어떠한 물리적 작용을 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날아다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폴터가이스트의 기본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갑자기 뒤에 있던 술병들이 떨어지죠. CCTV 속에서. 자, 이 여성이 자리를 뜨고 나서 의자가 갑자기 밀립니다. 보이시죠? 주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낚싯줄 같은 걸로 묶어 놓고 의자에 다리 기둥 부분을 묶어 놓으면은 당겼을 때 저런 모양으로 당겨져 나가거든요. 주작입니다. 마치 보란 듯이. 사람이 실로 당기는 게 너무 보이죠? 만약에 이런 폴터가이스트 영상들이 어느 정도 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실로 어떤 그 당김이 아니라 그냥 정말 공중으로 팍 튀어올라서 갑자기 옆으로 확 날아간다라든지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없었습니다. 예, 물리적 작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당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신은 없다. 그래서 귀신은 없다. 저도 호기심 때문에 옛날에 많이 찾아봤어요. 예. 그쵸, 이런 영상의 특은 무거운 물건은 못 움직인다는 거. 그죠? 예, 네, 맞아요. 자, 미스테리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주는 또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미스터리 하면서 흠이랑 랄프가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없어서. 자.
자, 오늘 녹화 끊을게요.